7기 후에마의 사역전 테스트 마친 후 소감 복음전도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를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는가 시편 106편 1, 2절 주님 방클 성사로 이끄시고 훈련해 주셔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분주했던 저를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무속 우상 숭배를 하셔서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친정엄마 간병과 열의 여덟이 장점이고 오랜 세월 성실히 주님을 믿지만 엄청난 분노와 예수님께서 미래의 우리 죄까지 다 대속 고통을 받아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기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예수만 믿으면 죄를 지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믿음과 침례회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많이 가르친다고 하여 오래 다니면서 성경이 없는 것은 모두 이단이라는 생각을 가진 예를 들어 성경 필사, 새벽기도, 줌으로 수업하는 것, 다른 교회의 지도자에게 공부하는 것 등등 또 왜 잠자는 시간에 성경 정독을 하느냐고 영적인 무지와 잘못된 신앙의 지식으로 방클 수업하는 것도 엄청 박해하고 목사님에 대한 오해도 강한 남편 밑에서 어느 것도 마음 편히 숙제나 성경 필사도 못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박해 속에서 나는 이곳 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힘들게 방클에 집중했는데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지 점점 봐주기 시작하고 쇼츠할 때는 예쁜 꽃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협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서 친정집에서도 신앙 얘기에 극도로 싫어하는 태도이고 성경책만 보여도 온 형제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 오직 출퇴근 시간만이 유일하게 마음 편히 방클에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집에서는 방클 영상 시청이나 필사를 거의 못하고 소가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있고 방클에 붙어만 있으라는 목사님 말씀처럼 제일 끝자락이라도 붙어있자는 생각에 힘들지만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래도 제 온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에 이런 환경 가운데 희한하게 실시간에 참여할 환경이 열리고 제가 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실시간 회오리 사역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 집이 산속이라 매우 많은 귀뚜라미와 새까지 울고 그 소리에 집중을 못해서 결국 2차까지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붙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저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백운 사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도저히 방클 사역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의 기회가 되면 필사를 하고 배군을 하고 몰래 듣고 7기에 합격하신 분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테스트 사역 시작할 때 시험방송 찬양과 목사님의 영의 교도 시간에 엄청 치유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고 마음의 기도도 간절히 뜨겁게 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분별 시간에는 저의 분주함이 많이 좋아졌고 7기에 가기엔 설익은 과일이고 아주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지금 그대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하신 것만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치유받기 전 양쪽의 눈치 보며 일상을 살려다가 공황장애 우울증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아가 강한 저를 연단하시기 위함인 주님의 섭리이시고 영은 거짓말을 안 하기에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성경 정독을 채워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운 사역 후 남편이 점점 변해가고 기존 교회에 안 나간 지 두 달 되어 새 교회를 찾는 중이고 오랜 세월 남편이 전도해도 안 되던 시동생이 백운 사역 6개월 후에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눈치 보느라 숙제도 몰래 겨우 하고 있지만 점점 환경이 열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저의 그릇을 완성하기 위해 일상을 더 열심히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온전히 변해서 가족과 자녀와 친척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 자리, 일상을 성실히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때를 위해 더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우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바라크.